시편 128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제 제목이 내실에 있는 아내입니다. 시편 128편을 참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시편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낍니다. 이 시편은 이제 작가 위상의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성경의 반열에 올랐다는 것은 시 자체의 영감을 내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를 처음 읽는 사람이라도 금방 진짜 아름답다. 저도 그렇게 읽자마자 느꼈습니다. 이 시편의 그림은 분명 가정의 그 그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 이 시편이 노래나 낭송으로 등장하는 것을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주례 목사님이 이 시편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표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 본래 목적인 본문의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온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더 은혜롭습니다. 제가 오늘 그 3절에 있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다라는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페이퍼로 나눠줬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내, 요 아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단어이기도 하고, 또 신비롭고, 은혜로운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요, 아내와 여자라는 단어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이샤! 이렇게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냥 아내라는 단어가 없어서 좀 성경이 가정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을 저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여기서는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그보다는 이 이샤 이한 단어만 사용함을 통해서 뭔가 다른 계시의 뜻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요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이 자체가 벌써 계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담이 그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남자라기보다는 아담이었지요. 이제 이것도 내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는 남자로부터 나왔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할 때한 몸을 이루게 된다. 남자와 그 아내는 한 몸이므로 둘다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예언적인 의미가 창세기 2장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선악과를 먹고 또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낙원의 동산인 에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재시작은 여자로 말미암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남자가 지게 되었습니다. 재시작 이후로 여자는 음란과 타락의 표상이 되었고 남자는 여자를 포용하고 하는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결혼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또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은 어떻게 해야 풀립니까? 비밀은 계속 묵상하고 연구해야 풀리는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했습니까? 이 시편 말씀 1절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이 시편은 아시레야 하면서 복이 있을지어다라는 시편 1편하고 굉장히 시작이 비슷하다 그랬죠. 예. 근데 2절에 그 시편 1편에도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여기도 주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랬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냐? 이 비밀이 이것은 비밀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아무나 풀수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왜 계속 읽혀지겠습니까? 한번 읽고 그냥 이해가 되어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계속 음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길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고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토라 성경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 했습니까? 아까부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어 이제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해요? 건강해야 되죠.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니까 죄를 벗고 의를 입는 것이 영적인 건강이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안방의 아내는 여자라기보다는 뭐예요? 교회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여자는 타락한 인류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였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포로가 되어 떠돌면서 열매 맺지 못하면서 그 결실한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죠. 여러분, 이 여자, 이 가지,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한 번씩 인용하는 게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이 이제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 31장은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자, 교회, 성도라고 할수 있죠. 그 여자도 양털을 삼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호세아에서 나오는 그 타락한 여자, 그 음란한 그 여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마치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이제는 현숙한 여자로 함께 모이는 교회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결실하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처녀로 주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여인으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으로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받는 그 여인으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맺는 그곳을 소망하는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깨닫고 128편 후반부를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지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남은 이야기 계속 다음 편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